대위, 왜 명령을 거부했나? 그들은 민간인이었습니다. 스카이시티에 게릴라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의 명령 거부 이후 발생한 제32 수송함대의 전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조사 결과, 수송함대를 전멸시킨 반연합 세력 게릴라들의 거점은 바로 자네가 담당한 포벌구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럴리가... 즉, 아스트랄 전투에서 자네의 명령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사프는 반연합 세력과의 전투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스카이시티에 게릴라는 없었습니다. 자네가 그것을 단정하는가?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다. 대위, 현재 자네는 게릴라 세력과의 내통 혐의도 받고 있음을 잊지 말라. 다른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좋다. 그럼 판결을 내리겠다. 사프 소속의 가이스터즈 팀장인 대위의 스카이시티에서의 행동은 명백한 전시 명령 불복종 행위로서 이에 해당되는 형벌은 군법 제3조 2항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이다. 그러나 게릴라와의 내통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대위가 보여준 그간의 공적을 인정해 본 사프 군사법정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 계급을 중사로 강등시키고 사프 5조 함대 행성 탐사선에서 정치적 경고를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전 결백합니다.